여러분, 살면서 요즘 말이죠. 아, 하루가 재미있다. 하루가 고맙다. 하루가 즐겁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잘안 되는 게 있으면 잘 해봐야지. 한번 또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잘못된 것들을 쉽게 떨쳐버리고 또 마음 가다듬고 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 몹쓸 인간들 막 꼴도 보기 싫다 뭐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뭔가 짜증나고 잘안 되고 하는 걸 안고 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루를 보낼 때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TV를 보면 온갖 경제가 어렵다. 또 정치는 정치대로 싸움을 한다. 아유, 저 인간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사는가? 아니, 뭐, 그래도 저러다 보면 잘 되겠지. 이렇게 이해해주고. 내가 대신에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한번 곰곰하게. 자녀들을 보면서도, 아유, 저것들이 원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또, 하루 만나는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동료가 되어줘서 고맙다.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빨리 안 떠나나. 저거 좀내 옆에 안 봤으면 막 속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차 한잔 마시고, 또 점심 같이 먹고 하는 게참 고맙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외로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심심한데 같이 이야기해주고 커피 한잔 마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 정말 고맙다.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또 오늘 할 일이 없으니까 나를 불러내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유, 죽도록 고생했는데 앞으로 또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정말 세상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쪽 마음이냐, 이쪽 마음이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한 대로 감사하다, 즐겁다. 아, 옆에 있는 내 자식들이 참, 내 자식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직장에 같은 동료가 매일 같이 점심 먹자, 커피 먹자, 또 함께 오손도손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짜증나고 화난다. 모든 게, 몹쓸 인간들, 그 뭐, 버리지 같은 놈들, 이렇게 하는지,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아, 내가,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죄인도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그 사랑, 간직한 사람과,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교회 다닌다면. 내가 교회 다닌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냐를 내가 갖고 사는 차이가 분명히 보여야 된다. 보여. 오늘 말씀 먼저 보여야 되는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마칠 때, 옛날에는 매일 이 주기도문을, 주가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기,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외에 식탁을 열어 같이 살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오히려
예. 또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10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 우리에게 삼시세끼를 주시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하나님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이 늘 오죠.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게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5절 우리 읽어보면 5절에 보면 5절 6절을 줄이면 여러분 쇼하지 마라 이 말이죠. 기도할 때 크게 해서 남들에게 막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막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 많이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아버지 다 아신다.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뭐 조용하게 골방에 가서 혼자 해도 마음으로 해도 다 알고 계신다. 너무 막 보이려고 안 해도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다. 이랬으면서 예수님이 뒤에는 7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막 두서없이 이야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합니다. 허세 부리지 마라.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해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계속 뭐 몇 시간씩 하면서 헨소리 또 하고 헨소리 또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본받지 마라. 하나님 다 아신다 하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게 이제 주의 기도문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그러니까 하늘 이러니까 우리는 아 저 구름 위에 있는 하늘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여러분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 속에도 위에도 땅에도 내 곁에도 어디든지 계시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 어디에서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구별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세상에 있는 신들보다 더 많이 더 뛰어난 신으로 알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뿐인 신인 것을 알도록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라 이 말은 수많은 신들 중에서 다 우상이고 죽은 신들이고 가짜 신인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에 가보면 저를 봐야 됩니다. 이사야 44장에 가보면 이렇게 하면 이사야가 야 너희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지 너희들 돌 깨지 그걸 다듬지 철 쇳덩어리 가도 너희들이 뭘 만들지 집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다 하지 그래 좋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불상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지 또 돌을 가지고 다듬어서 온갖 신을 만들지 그 철을 가지고 또 신을 만들지 그런데 집을 만들었던 신이 공장을 만들었던 신이 다시 우상이 되어서 만든다고 그게 응답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철이 아니냐 똑같은 나무가 아니냐 똑같은 돌이 하나는 집이 되고 하나는 다리가 되고
하나는 우상이 된다고 그게 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 믿지 마라 이렇게 그건 가짜다.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내가 뭐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뿐인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알려지도록 기도해라.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 그 밑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기도해야 된다. 그걸 기도해. 근데 아직까지 나 하나님 나라가 안 왔다. 그럼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면 이미 나는 어디를 산다?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걸 보고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또 이 사회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 전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삶은 이런 겁니다. 과거의 너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 사회가 조금씩 과거보다 좀 나아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라. 너를 통해서 완전히 조금씩 나고 물건이 조금 좋아지고 그 다음 발전되고 테레비가 점점 진화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해 너가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죠. 과거의 옛 방식은 완전히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살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내가 조금 더 성경 읽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거짓말 안 하고 조금 더 착하고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거는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그걸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발전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이고 점점 발전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죠. 완전히 우리 자신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그래서 달라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지금의 구조보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로 바뀌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태까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좀 있어야 되고 저게 아까 앞에 그랬죠. 중원 부원하거나 다 하신다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이 말입니다. 쉬워하지 마라. 허세 부리지 마라. 그죠? 막 중원 부원하지 마라. 이거 이야기, 저거 이야기,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그 부차적인 것은 자녀들의 인생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주인된 인생으로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다는 이걸 두고 기도해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뭐 각 교회마다 제가 처음 기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이제 세상에 엉망 살다가 이제 교회에서 탁 앉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찬양을 처음에 막 많이 하고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부터 감사부터 먼저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고 나면은
처음에 찬양을 많이 하고 그다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다음은 뭐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회개. 네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거 뭐 실수한 거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뭐 기억나는 대로 해라. 그럼 자꾸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 하면서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결단에 마음의 결단의 문제를 또 기도해야 된다 이럽니다.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네가 필요한 강구들 있잖아요. 내가 주변에 일이 하고 싶고 앞으로 해야 되는 미래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지금 필요한 것들 그 강구를 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마무리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쇼하지 마라 이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이런. 그렇게 형식적으로 프로그램대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이름을 하나님만이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내 자식들부터 내 주변이 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 안 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허튼 말에 속지 마라. 예수님 지금 그런 중언부언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런. 이방인들 닮지 마라 이 말은 헛소리하는 사람들 닮아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다 된다. 지금 이게 주기도문의 요약본입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것 말고 더 다른 거 없다.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네 십자가에 용서하듯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라. 그 뒤에 그겁니다. 그리고 먹을 게 필요하냐? 삼시세끼 구해라. 이런 그것만 되면 앞에 9절 10절이 되면 밑에는 무슨 소리? 먹을 거 구해. 이런. 필요한 거 구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늘 내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물론 지금 함께 하십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미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도록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요. 그런 사람이 화를 낸다. 그런 사람이 막 남 손가락질한다. 되지 않겠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남한테 뭐 큰 소리 치고 남 손가락질하고 그 험담하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그건 세상 나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사람은 가문이 좋았고 정말 아버지로부터 조상 대대로 정말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이 사람도 그 가문 따라 학벌 좋고 또 가진 건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 요 놈들 봐라 로마 황제에게 로마의 신에게 절 안 한다 그 숭배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런 놈들 잡아 죽여야지 하고 온갖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당신 누구요? 이러니까 눈이 갑자기 안 보이면서 빛에 눈이 안 보이니까 당신 누굽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가문, 학벌, 또 자기가 가진 것, 자기 가진 재산, 물질, 자기 직업 완전히 배설물로 여긴다. 그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전부 다 헛것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뒤쪽에 책 전체가 27권인데 13권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성경 저 뒤로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들 같은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바울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변화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약 3년 동안 있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했다 이런 건 성경에 없지만 얼마나 그 예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핍박하던 사람이 그 교회 다니면 뭐해? 그 믿음은 뭐해? 그 인간이 뭔데? 하고 오히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사막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습니까? 그 결과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을 잘 치는 점쟁이가 주인이 그래 너는 오늘 시장에서 점치고 그 내가 자리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그 자리에서 너 나오고 나한테 점친 돈 일부를 바쳐.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니까 이 점쟁이가 뭐야 왜 나한테 오느냐 이러니까 귀신을 딱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못 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런 능력. 또 바울이 하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리가 없으니까 창문에 걸쳐가지고 뒤에 그죠? 제일 뒤에 창문에 걸터 앉아가 있다가 너무 밤늦게 잠이 오니까 창문을 떨어 죽어버립니다. 유두굴 한 사람, 청년이. 그러니까 바울이 데리고 오느라 이러고 살립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죠. 다 버렸는데, 다 자기 걸 버리고 나서 예수께, 오직 예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막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다녔는지 세계 곳곳에 다닙니다. 그것도 한번강이 아니고 이 신약성의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전도여행 또 같은 곳을 또 두 번 가고 심지어는 세 번째까지 계속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차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뭐 자전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 먼 길을 한 달 두 달 걸어서 가서 6개월 있던 2년을 있던 3년 예, 자기 목숨을 뭐합니까? 자기가 텐트를 만들었어. 텐트 메이커입니다. 자비로. 누가 그래, 당신 돈 쓰시오. 목사니까 월급 받으시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텐트 만들고 재료 사서 텐트 만들고 팔고 팔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온갖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복음에 딱 잡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하세요 하니까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온 도시, 마을, 나라가 다 변화되는 겁니다. 놀랬죠. 그러니까 3차까지 가는 겁니다. 세계 곳곳을 다녔던 바울이. 근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로마에 잡히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잡히는 겁니다. 감옥에. 그런 지금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라면 여러분 가고 싶죠. 안 가고 연예인들 우리 가수 뭐 스포츠 운동선수 또 뭐 정치인들 팬들 얼마나 많습니까? 막 따라다니고 뭐 과음을 치고 야단나죠. 바울 곁에도 그 옆에 따라다니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골로 저기 보면 다른 성경에 우리가 가다 보면 골로새서에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곁에는 누가와 데마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데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마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골로새서 4장에 가보면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가면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다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가 의사 누가와 데마가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면서 말이 내가 당신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와 나와 함께 있다. 그분들도 당신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할 정도로 데마는 측근이었습니다. 완전 측근 중에 누가는 오른팔 대만은 뭐예요? 왼팔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3차 전도를 다닐 때 목숨 걸고 같이 살았던 인생을 같이 했던 동역자였죠. 이 대마가.
근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네가 빨리 좀 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섭섭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떠났다. 인생의 마지막인데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죽습니다. 마지막 로마 감옥인데 로마가 뒤집어졌죠. 바울이 들어가서 바울은 곧 가는 곳마다 뒤집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뭐요? 그 로마 황제를 안 섬기면 예수를 믿으면 사형당하고 사자밥되고 십자가 처형되었던 그 로마가 이 바울의 위대한 힘이 가능한 거예요. 나라가 뒤집어져서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인정합니다. 국교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한다 할 정도로 이 바울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아무도 그때는 뭐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시대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이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다 하고 자기가 할 정도였으니까 대단했죠. 그런 측근 중에 측근인 이 데마가 결국은 어디로? 세상으로 떠났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4장 어디입니까? 6절이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6절 여러분 시작. 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부엄이 되고 옛날 책에는 나의 떠날 시간이 있고 이 말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제사상에 이거 있잖아요. 술 따르는 그런 신세가 내가 되었다. 나는 여기서 오래 못 산다 지금 이 말이죠. 왜? 이 로마의 강력한 압박이 핍박이 이제 결국 더 이상은 내 인생이 여기서 마감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인생에서 같이 있었던 데마와 이 누가의 고통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똑같죠. 감옥만 안 갔을 뿐이지. 그죠? 계속해서 이제 나도 잡혀가겠구나. 대만, 누가는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 같이 다녔던 동역자인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가서 처참하게 죽는 걸 보면 아, 나도 계속 쫓아다니고 수색하고 잡으러 다니고 잡히면 고문당하고 결국은 핍박당하고 죽을 이 인생을 대마도 고민했을 겁니다. 누가도 고민했을 겁니다. 똑같이. 그런데 대마는요. 데살로니가로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 대마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교회 안 다니고 이제 세상에 갔구나 지 좋아하는 거 따라갔구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세상에 어울리러 갔구나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6개월밖에 안 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방 이름입니다. 지방 우리 노원구처럼 대산을 갔는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열정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래 안 있었습니다. 6개월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그죠? 기독교인들이 모여들었던 거.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거기는 핍박도 없고 로마에 누구 압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사람도 예수를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많이 모여드는 겁니다. 거기는 자유로우니까 편하니까 핍박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복음에 아주 왕성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전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는 어떻게 해요? 아, 더 이상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제 남들한테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하기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교회 다녔는데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지금쯤은 좀 쉬어도 안 되겠나 이제 더 이상 내가 고생 안 해도 안 되겠나 이 생각을 걔만 했던 거. 그래서 떠났던 거죠. 그래서 떠나는 거. 더 이상은 교회 다녀봐야 뭐 내가 뭐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금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고생만 하지 오히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대마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 믿다가 축복받고 잘되고 자식 잘되고 나도 잘되고 모든 게 잘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대마가 마지막에 이 의심 때문에 그죠?
이 유혹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버렸죠. 기독교를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를 보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 쓰는 이 우리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고 너희 믿음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썼는데 1장 3절에 너희 믿음이 각 처에 퍼져서 나감으로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기독교의 신앙이 믿음의 신앙이 대단했나 하면 너희들이 그 소문이 온 나라에 전해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기독교의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없었던 거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헌금 안 내도 되고 주일날 왔다 갔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봉사 헌신 안 해도 되고 그냥 믿으면 돼. 대만은 자기의 그 고통, 그 누가와 바울이 겪고 있는 그 고통 더 이상은 힘들었던 겁니다. 너무 강했죠. 그 핍박이 그 고문이 너무 강한 것을 보고 대만은 돌아서더라. 어느 날 갈등이 생기고 교회 다니봐야 뭐하는데 이렇게 대마가 우리에게 똑같죠? 우리에게 똑같어. 기도를 내가 매일 하는데 왜 이러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하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만큼 이렇게 목숨 걸고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덜 할지는 몰라도 대마는 더 했겠죠. 더 강했을 겁니다. 이 유혹이, 이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아니란 생각 우리에게도 충분히 올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현실만 피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편하면 되지. 지금 내가 뭐 고생 안 하면 되지. 지금 내가 이 돈이 아까운데 이게 우리에게도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죠. 먼 곳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를 천국을 누릴 백성인데 지금 이것쯤이야. 그래도 나는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남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지 하는 이것이 어느 날 시험이 오니까 대만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11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다행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다행히 누가가 같이 있다. 그 핍박 속, 그 고문 속에 이제 곧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위기 속에 누가는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내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대모와 누가를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쿠바디스 영화 봤습니다. 옛날이죠. 쿠바디스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오른팔입니다. 바울의 오른팔, 아까 바울의 오른팔은 누구요? 누가? 왼팔은 누구요? 대마였다면 예수님의 오른팔은요? 베드로였죠.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로마가 하도 사자밥 만들고 십자가 달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목치버리고 이러니까 베드로도 떠납니다. 그죠? 그 언덕에 탁 서서 로마를 보면서 이제 자기 돌아서려고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데살로니가를 가려고 탁 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빛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거의 쿠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니까 네가 등지고 네가 외면하고 가는 로마로 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네가 외면하고 등지고 떠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 부인하고 나 예수 모르요. 나 예수 모르요. 나 예수 모르요. 세 번이나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뭐요? 예수님 다시 만나고는 잡혀가서 로마에 잡혀가서 당신 십자가 져야 된다. 예수처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아니요. 내 스승이 십자가 진 것처럼 나는 죽을 수가 없어. 나같이 하찮은 인간은 십자가를 거꾸로 달겠소. 발바닥보다
못한 내는 그렇게 같이 할 수 없어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피가 여러분 머리로 쏟으면 고통이 최고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꺼이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편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마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편하게 하지. 그게 뭔데? 자꾸만 유혹합니다. 너는 누가와 베드로는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어려운 쪽으로. 내가 미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오히려 더 가는 겁니다. 저게 내가 가면 손해가 됩니다. 돈이 들고. 괜히 돈 쓸 필요 있냐고 피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써가면서, 물론 많은 돈은 없지만 써가면서 쭉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을 잘 점검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갈등이 많은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대마를 통해서 또 누가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될 것인가 누가가 될 것인가 대마가 될 것인가 로마로 갈 것인가 세상으로 갈 것인가 데살로니가로 갈 것인가 한 주간 내내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오래 했지만 이런 이야기까지 안 들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담는 것은 내가 결국 예수가 되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버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아버지 거룩히 이름을 내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 이름 구별되듯이 나를 통해서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이 욕을 하든 남이 뭐 싫은 소리 하든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계속 나누고 계속 안아주고 품고 기도해주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엄청 좋아지죠. 누가요? 내가요. 그 사람 나를, 내가 엄청 좋아지는 걸 보고 그 사람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좋아지면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좋은 말하고 편하고 내가 정말 나누고 하면 내가 예수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말만 정하고 보고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나는 안 변하는데요. 그건 아까 뭐라는 그 소리 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중원 부원할 필요가 없네. 여러분 이런 각오 이런 사명 예수 따라가 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달라지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정말 첫 번째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편안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리고 주님이 하시죠.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일에 대해서도 내 소원에 대해서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시간도 많이 흐르고 나이도 훌쩍 들고 또 믿음의 시간도 또 게으름의 시간도 우리가 많이 지내왔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 갈등이 많은 대마가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 아까운 것 같고 또 돈이 아까운 것 같지만 또 내 인생이 아까운 것 같지만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정말 이전의 과거의 삶들, 생각들 완전히 십자가에 묻고 주님 생각으로, 주님 마음으로, 주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여호와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